저는 행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오진석 교수입니다.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건 한국사하고 경제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.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이 되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해갈지에 대한 비전, 그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매년 10% 안팎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. 매 학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을 초빙을 해서 시험 합격 노하우들을 주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이제 소방학 트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1차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외에도 각종 공공기관에서 일을 인력이랄지 또는 공기업 학업에 매진하셔서 누구나 꿈꾸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. 행정공무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 정말 모르세요? 배재대학교 행정학과로 오세요.